대학교 스페인 중남미학과 교수님으로 언학 박사로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 외국어 교육학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며 각종 고시 출제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대이동 지금 공부할 그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나오실 때 저희들이 진정으로 맞이하는 뜨거운 박수로서 우리 손성태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배재대학교의 손성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 연휴 8일 직후에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침 또 이 모임이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의 그 포럼이라서 한뿌리란 마음 그 명칭에 깊이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한가위를 맞아서 이 강연을 맡으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멕시코 고대 문헌에 명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멕시코 원주민들은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풍습을 쭉 가지고서 내려오면서 마을로서 후손들에게 계속 교육을 했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교육을 했는데, 그걸 1492년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그곳으로 온 스페인인들이 그 원주민들의 풍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달력을 기록합니다. 달력의 이치를 기록하고 달력에서 각종 절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게 보면은 굉장히 큰 명절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현대 달력으로 따지면 한 2월쯤 됩니다. 아마 우리의 구정을 얘기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2월쯤 새해가 시작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새해가 시작될 무렵에 첫 한 5일 정도를 굉장히 근신하며 지내게 합니다. 근신하게 지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근데 저는 어릴 때 제 고향에서 그 아주 시종 마을이었는데, 저희 손씨 집안들이 쭉 모여 사는 마을이었는데, 구정 아침 되면은 그 조상께 차례를 올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한테 늘 이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절대로 남에게 남과 싸워서도 안 되고 말다툼을 해서도 안 되고 근신하면서 항상 순한 마음으로서 지내야 한다. 안 그러면은 애기 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신할 것을 늘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 원주민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그 5일간 근신하던 그 풍속과 어쩌면 이렇게 같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의 명절이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11월 달, 현대 달력으로 따지면 한 11월 달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우리의 오늘날의 추석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멕시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달력이 그들의 그 나름대로의 달력이었는데, 그걸 스페인 카톨릭 신부들이 현대 달력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날짜의 오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두 명절이 언제였는지는 제가 밝히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절의 성격이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가위처럼 그의 새로 나는 곡식과 온갖 과일들을 조상의 그 제사상에다가 차려놓고 제사를 올렸고, 그때 제사를 올리는 모습이 손바닥을 땅에, 양 손바닥을 땅에 짚고 무릎도 땅에 닿게 해서 완전히 꿇어 엎드려서 절을 올리는 형식이었습니다. 특히 제사를 올릴 때
명절 말고 일반적인 제사를 올릴 때 제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릴 때는 자정에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그 한가위를 맞아서 제가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그 제가 공부를 했던 한 단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오늘 저기 사회 보시는 선생님이 이걸 누르는 바람에 굉장히 그 페이지가 막 넘어갔습니다. 이게 첫 그 시작인데 저는 그 2007년도에 미국 아리조나 대학에 그 연구년을 가서 그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여러분 계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연구년을 가는 우리나라 교수들이 거기 가서 물론 열심히 공부하시는 특별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대충 좀 골프도 좀 배우고 이렇게 여유롭게 생활하시다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후자였습니다. 좀 후자로 해서 나도 좀 뭐 좀 배워보고 새로운 문화를 적응해봐야지 했는데 제가 스페인의 유학 시절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정말 스페인 어권 내에서 스페인 어권 하면은 스페인과 중남미 지역 22개국을 포괄하는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 많은 나라에서도 저명하기로 정말 저명하신 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부터 저희 선배님들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제가 유학 가서도 수없이 들었고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일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 좋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열심히 그분 앞에서 손을 빌었던 모양이죠. 손을 비비면서 열심히 잘 벌려 노력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분 밑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분에게 지도교수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를 요청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그렇고 유학생들도 그렇고 일본, 중국 많은 분들이 거절당했는데 그 당시에 저와 일본의 그 후쿠시마라는 교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국인이 한 명 받아들여졌는데 제가 그분의 아시아 1호 제자입니다. 박사학위로 1호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2007년 아리조나 대학을 가니까 그 학교에서 코리아에 이그나시오 보스케라는 그 천재의 제자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어디 우리 박사과정 수업에 들어와서 강연을 좀 해보겠느냐 강의를 거절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내가 직접 강의도 좋겠지만 나는 보조 강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학창시절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아메리카 인디언의 언어 구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책에 아메리카 인디언의 언어는 우리 한국말의 언어와 비슷하다, 구조가. 제가 언어학을 했습니다. 그것도 생성문법이라는 현대적인 언어학을 했는데 언어 구조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 생각이 나길래 아메리카 인디언 언어 자료집을 그 도서관에서 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조사한 첫날 밤늦도록 남아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어느 책을 딱 뽑으니까 그 자료집에 우리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간단히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약이 있다. 약이 있다. 그러니까 have medicine. 약이 있다란 말을 have medicine으로 번역을 했더란 말입니다. 저는 놀랬습니다. 약이란 한 명사만 일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건 한자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우리 고대의 우리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문으로 필사를 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기록하기 시작해서 그 약이 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이 있다. 그래 놓고 우리 있다란 말은
무엇이 있다라는 뜻, 그 책이 있어, 뭐 펜이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 나는 아들 있어, 딸 있어, 집 있어, 소유의 개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명사와 동사가 정확하게 우리말의 어순을 가지고서 일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서 이거 큰 거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메리카 인디언의 영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쭉 보면서 그 서부 개척 시대의 그 활극을 보고 총 맞아서 쓰러져가는 인디언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꼈던 그것이 너무나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혼자서. 그리고서 그 책을 넘기는데 우리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언어학자니까 계속해서 뒤졌습니다.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 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사실 말이란 언어라는 건 말입니다. 민족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언어입니다. 말은 우연히 일치할 수 없어요. 제가 본 그 자료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일본과 우리가 중국과 수천 년을 서로 교류를 하면서 살아왔지만 일본어나 중국어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일치의 순우리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문화적으로도 일치해야지, 풍습이 일치해야지. 풍습을 뒤지니까 이건 뭐 수십 가지 제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냥 놀이풍습만 해도요. 놀이풍습만 해도 한 서른 가지가 일치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건 우리 민족이 직접 오지 않고 도저히 이렇게 이런 일치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제가 제일 먼저 낸 책이 바로 우리 민족의 대이동, 아메리카 인디언은 우리 민족이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수없이 보니까 봤더니 심지어는 여기 지금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태극입니다. 태극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 멕시코 석상인데 그 기원 후 2세기에서 한 5세기 사이에 세워진 석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태극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화면이 어둡지만 보시면 태극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이 그 마야 문명이 남긴 돌거울인데 돌거울 안에 태극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기원전 4세기경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태극은 19세기 말에 박영효가 일본에 그 외교관으로서 가다가 메이지 마루호 안에서 처음 그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그런데 여기 태극이 멕시코에 수많은 우리말과 풍습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우리의 지금까지 알려진 태극의 역사는 전부 허구였습니다. 너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서 우리 민족의 다양한 그 것들을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제 강연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사라져버린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이 사라졌어야 어느 시대인가 아메리카로 건너갔기 때문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우리말을 사용하고 우리 풍습을 가졌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한반도에서 아니면 만주 대평원에서 우리 선조들이 사라진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원전 11세기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산동반도 중심으로 있던 그 상나라가 멸망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직전에 우리 선조들의 그 땅은 영토는 한반도와 만주 대평원과 그 요동 요서를 지나서 산동반도까지 차지하는 우리 선조들은 대단히 큰 민족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중국인들은 황하강 중상류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보고서 동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에 있는 오랑캐죠. 그렇죠? 여기서 바라보면 동쪽입니다.
이 당시에는 실리나 숙시는 아직 역사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을 위해서 제가 대충 위치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영토를 가졌던 우리 선조들은 중국 북쪽에 있는 모든 북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선조들의 영토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중국의 공격에 의해서 제일 먼저 기원전 11세기에 상나라가 멸망을 하죠. 그리고 그 지배계층이 고조선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도 결국은 기원전 1세기경 멸망하고 우리 영토는 더 좁아집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3세기에 집필된 삼국지 위지동이전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의 주변에 살던 분들, 민족으로서 아무르강 저 상류 쪽에 그란, 그러니까 실리라고 해서 기록되었고, 숙신족이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있는 그쪽 어딘가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영토를 가졌다는 것은 우연히 가졌을까요? 아니면은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의 힘이 이런 큰 영토를 차지할 만큼 그만큼 컸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컸을 겁니다. 왜냐면은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보면은 숙신은 작은 나라였어요. 숙신이 스스로 부여에 찾아와가지고 신하되기를 자처합니다. 부여는 그래, 너희들 잘 왔다. 용성한 대접을 한 게 아니라 아주 크게 나무라고 정기적으로 부여에 공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만약 안 바치게 되면은 숙신을 공격했다. 이렇게 됩니다. 숙신은 그 수가 작았다. 이 당시에 그 민족의 힘이라는 것은, 즉 국력이라는 것은 인구의 숫자였습니다. 민족의 숫자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중국 북방 민족들 가운데 그 숫자가 가장 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국시대가 끝나고 발해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고려가 개국했을 당시, 10세기죠. 925년경에 이 고려가 개국을 했는데 이 당시에 우리 선조들의 영토입니다. 한반도도 다 차지 못하고 청천강 이남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란족을 보면은 이 그란족은 아무르강 상류 지역에서 이렇게 작은 민족으로 존재했는데 3세기에 700년 이후에 이 그란은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이 작은 민족이, 그것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춥고 땅은 농사짓기 아주 나쁜 척박한 땅입니다. 만주 대평원은 온화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이 땅에 비해서 이 그란족이 살던 이 아무르강 상류는 대단히 춥습니다. 10월이면 눈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살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만주 대평원에 살던 우리 선조들이 인구가 더욱 급증해야죠. 왜? 농사가 잘 됐을 테니까. 먹을 거가 더 풍부했을 테니까. 그러면은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서 이 주변의 그란족뿐만 아니라 저 아무르 위쪽에 더 넓은 영토를 다 차지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패가망신한 집안처럼 쪼그러들었습니다. 이 그란족이 이렇게 커질 때 숙신도 같이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란족의 동쪽 지역의 땅을 그란의 지배를 받으면서 차지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 숙신의 후예들과 여기 중국의 송나라가 서로 합작을 해서 그란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란이 서쪽으로 이동, 민족 대이동을 단행해버립니다. 그랑서천이라고 합니다. 그란이 서쪽으로 가서 오늘날의 키르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쫓아낸
숙신족이 이렇게 큰 대제국인 금나라를 12세기 초에 건국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동북아의 역사에서 우리 선조들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의문을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작은 숙신도 어디 여기가 기름진 땅입니까? 러시아의 그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는 한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춥고 그야말로 사진을 보면은 잠수함이나 러시아의 잠수함 아니면은 그 군 대연 그 군함들도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추운 곳에 살던 이 숙신족이 어떻게 인구가 이렇게 번성해서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 민족 숙신은 사실은 우리 민족의 일부다. 심지어는 그란족도 우리 민족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런 그 의견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중국문에 분명하게 숙신은 말이 우리와 달랐다. 풍습도 달랐다.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미스테리는 우리 선조들이 숫자가 왜 이렇게 줄었나? 그래서 왜 이렇게 적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제가 아메리카 인디언의 흔적을 봤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의 그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이 그 리모컨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요.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막 이럽니다. 죄송합니다. 삼국지 위지동이 전에 근거한 3세기 중엽 만주와 요동 지역의 우리 민족의 분포와 숫자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는 부여를 8만 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3만 호라고 얘기합니다. 부여나 고구려는 우리 선조라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또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보면은 부여는 고구려는 부여의 후예고 부여의 왕자였던 주몽이 도망쳐서 건국을 한 나라 고구려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런데 이 두 사이가 별로였습니다. 늘 전쟁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이 당시에 숙신은 인구 숫자가 얼마였을까?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서 숙신은 스스로 부여에 찾아와 신하 대기를 자처하고 공물을 바쳤다. 부여는 제때 공물을 바치지 않고 말 안 들으면 수시로 가서 공격을 했고 숙신은 숙신족들은 숲속으로 도망쳐 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건대 인구 3만인 고구려는 부여에 대해서 전쟁을 부여의 공격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전쟁을 했지만 숙신은 알아서 기었다는 것을 봤을 때 숙신의 인구 숫자는 고구려보다 굉장히 적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만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2만도 안 됐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원후 3세기경 이 요동 지역은 공손 씨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공손 씨는 한나라의 그 후예로서 신하로서 한나라가 무너지자 이곳에 자기가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곳에 살던 백성들은 저희 선조들이었습니다. 고조선의 후예였죠. 자, 이곳을 대략 3만이 아닐까라고 제가 추정을 하는 것은 이곳이 그 당시 이 만주 대평원 전체에서 가장 문물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발달한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중국과 무역을 통한 곳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적어도 3만 이상의 우리 선조들이 아마 살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숙신보다는 인구가 더 많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대충 따지면은 기원 후 3세기경에 우리 선조들의 숫자는 이 만주 대평원과 요동을 포함한 이 지역의 숫자는 대략 14만 호다. 숙신을 많이 따져서 2만 호라고 하면은
대략 7배 정도로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숙신족보다 무려 7배나 많았던 우리 선조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은 우리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숙신은 이렇게 큰 제국을 건국할 정도로 인구가 번성을 합니다. 도대체 7배나 많았는데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 만족해야 하고 7분의 1밖에 안 되던 민족이 이렇게 큰 대제국을 건국한 원인은 무엇일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숙신의 지배하에 우리 선조들이 많이 그 안에 살았겠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역사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민족 밑에 일시적으로 큰 민족이 지배를 받았다면요, 언젠가는 그 민족에 의해서 그 땅에 다시 한번 왕조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 세계 역사는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숙신 이후에, 금나라 이후에 빼앗긴 만주 들판에 이 지역에 우리 선조들의 왕조는 두 번 다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즉 우리 선조들은 이 땅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다른 민족에 비해서 무슨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서 그야말로 대규모로 사라졌을까? 제가 한번 3세기 중반과 7세기 중반에 고구려 백제의 인구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보면은 3세기 중반 그 삼국지 위지동 이전 기록입니다. 백제는 인구가 4만 내지 5만 호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려는 제가 추정한 수치지만 부여 8만 호에다가 고구려 3만 호에다가 다른 그 저기 요동 지역에 그 공손시 밑에 있는 3만 호에서 14만 호로 이거는 추정한 수치입니다. 백제가 멸망했을 때 인구 숫자가 구당서에 나옵니다. 문제는 거기에 보면은 백제가 76만 호였다. 660년입니다. 3세기에서 따지면은 대략 뭐 660년이니까 한 400년 정도 흘렀겠죠. 거기에 보면은 76만 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4만 호라고 백제를 보면은요, 15배고, 5만 호로 보면 15배고, 4만 호로 보면 19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최저 숫자입니다. 최저 배수입니다. 왜냐면은 3세기에 백제의 땅은 여기 한강 유역을 포함한 백제였습니다. 그게 4만 내지 5만 호였고, 멸망할 당시에는 이 한강 유역은 백제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강 유역은 백제가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왕조를 건국했던 지역으로 굉장히 비옥했던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았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따라서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백제는 그것을 처음에는 고구려한테 뺏겼다가 고구려가 바로 신라한테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신라의 영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멸망할 당시에. 그래서 백제의 76만 호는 바로 이 한강 유역을 뺀 이 지역의 숫자입니다. 따라서 3세기 중반에 4, 5만 호는 이 한강 유역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적어도 최저 19배, 적어도 대략 따지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강 유역에 만약 1만 호가 살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1만 호를 빼버립니다. 응? 그러면은 1만 호를 각각 빼면은요, 이게 4가 되니까 19배가 되고, 이건 3이 될 테니까 많이 따지면은 25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19배에서 25배니까 20배 넘는 숫자로 급증을 했습니다. 백제는. 인구 숫자가. 그것도 한 400년 만에. 그런데 고구려를 보면요, 전체 이 고구려 영토, 요동까지 포함한 이 영토에서 압록강 북쪽입니다. 고구려 그 당시의 영토 추정한 수치는 14만 호인데
멸망할 때 668년에 인구 숫자는 69만 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따져보면은 단지 5배만 인구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따져보시면요. 3세기 중반에 고구려는 아직 이 수도를 국내성에서 이 평양성으로 천도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즉, 고구려의 영토는 압록강 저 북쪽 영토였습니다. 3세기 중반은. 그런데 7세기 중반 되면요, 고구려 영토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9만 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전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고구려가 만약 13만 호를 그대로 하고 백제처럼 약 20배가 정상적으로 늘어난다면 280만 호 정도로 280만 호 정도로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인구수는 69만 호라고 했으니까 이 69만 호에서 이 중에 평양, 지금의 평양과 청천강 이쪽 지역이 사람이 살기 좋았던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살았을 겁니다. 그럼 요걸 빼고 나면, 요걸 제가 대형 추정치로 한 9만 호라고 잡고서 빼봤어요. 그때 60만 호, 즉, 압록강 북쪽에는 60만 호가 살고 요 지역에는 9만 호가 살았다. 그래서 69만 호라고 생각을 추정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3세기 중반에서 7세기 중반 사이에 고구려가 원래 늘어났을 인구 280만 호 중에서 668년 멸망할 당시에 요 지역, 압록강 북쪽 지역에는 60만 호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220만 호가 사라진 꼴이 됩니다. 백제처럼 인구가 정상적으로 늘었다면 말이에요. 늘었다면은.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국내 사학자들이 한 호가, 한 가구가 4명 내지 5명으로 인구를 그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5명으로 했더니 대략 220만 호가 사라졌는데 그 숫자를 하면은 1,100만 명입니다. 즉, 만주 대평원에서 사라진 우리 선조들의 숫자는 대략 1,100만 명. 그 시기도 3세기 중반에서 7세기 중반, 즉 668년까지의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정상적으로 백지처럼 이렇게 증가해서 여기에 남았다면 아마 우리 선조들의 영토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제국이 됐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중국의 버금가는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빈 숫자가 220만 호, 1,100만 명입니다. 이러한 저의 추정치에 대해서 고대 그 중국의 고대 역사서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해는 소수의 고구려인 지배층과 대다수 말갈족, 말갈족은 스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숙신의 후예들입니다. 그걸 고구려 시대 이후에 말갈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지배층만 고구려인이고 대다수 백성들은 숙신의 후에 말갈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유치국사입니다. 이 유치국사에는 마을마다 백성들은 말갈족 숙신의 후예이고 마을의 촌장만 고구려인이었다.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은요, 사실은 796년 4월 달에 중국 당나라로 불교를 공부하러 가던 일본인 성녀였습니다. 일본인 성녀 영충이라는 사람이 만주 대평원을 지나면서 둘러보니까 고구려인이 살아야 될 마을에 촌장만 고구려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말갈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그 보면은 발해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자기네 역사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역사라고 그럽니다. 역사의 주체는 지배자들과 누구였냐가 역사의 주체입니다. 지배자 계층이 우리 민족이었죠.
그러니 바래도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들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숙신의 후예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국 문헌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에 우리 선조들은 따져보니까 찾아보니까 급격히 줄어서 없더라. 마을마다 다른 민족인 숙신의 후에 말갈족이 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어딘가로 사라졌겠죠. 자, 중국의 5세기에 쓰인 위서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쓰인 구당서, 그 이후에 쓰인 요사 이런 중국 고대 문헌을 보면은 우리 민족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서에는 부여가 망한 후에 그 북부 유민이 나하강을 건너서 저 북쪽으로 옮겨가 살았다. 그들이 두망루국을 갔다가 건국했는데 제 물길국 북천리에 있었다. 물길이란 것은 말갈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말갈족이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두 이거 숙신족이 두 파로 갈라지죠. 그래서 한 파는 이쪽으로 분포하고 다른 한 파는 우리의 그 함경도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와 살았습니다. 자, 이들이 살던 북쪽에 있던 그 말갈족의 파에 비해서 천리 북쪽으로 부여의 후예들이 옮겨가 살았답니다. 부여가 망한 직후, 부여는 잘 알다시피 493년에 부여의 마지막 왕이 스스로 부여의 왕조의 문을 내리고서 남쪽 고구려로 찾아와서 그 당시에 그 수도가 고구려의 그 수도가 평양성이었으니까 평양성까지 왔겠죠. 거기 와서 신하를 자처합니다. 이때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때 그 왕을 따라왔던 것은 왕의 가족들밖에 없었다. 백성들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바로 중국 문헌에 그 부여의 후예들이 북쪽으로 아무르강 쪽으로 옮겨갔다. 북쪽으로 옮겨갔다라고 했습니다. 또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요동에 살던 제안동자 정과소 분투 돌궐 금말가 이렇게 했죠. 고구려에 살던 고구려의 후예들 안동자라고 그랬죠. 안동이라는 것은 이 요동 지역인데 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안동 도읍을 여기 설치합니다. 그래서 요동 지역을 안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살던 구호,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고구려의 이 땅에 살던 고구려의 후예, 즉 우리 선조들이 점점 북쪽으로 옮겨갔다. 그곳이 어디냐면 돌궐이 살거나 아니면은 말갈족이 사는 땅으로 갔다. 돌궐은 이때 이쪽 대흥안연 쪽으로 살았고 말갈족은 이쪽으로 살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선조들이. 분명히 이렇게 중국의 문헌에도 우리 선조들이 3세기 이후에 특히 5세기 이후에 부여가 멸망한 이후부터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선조들의 사라진 방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사학계는 이러한 기록을 무시합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해하지 못한 게 강단사학계가 주로 연구하는 그 자료가 중국 고대 문헌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 고대 문헌을 읽을 때도 그 자체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구미에 맞게 자기한테 맞고 마음에 들면은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잘못 기록된 것 치부해버립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그렇게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리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의 흔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자 이제 이 발해를 멸망시킬 때 그 요사입니다. 응? 그란족입니다. 그란족의 선제인 야율 아보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8회가 926년 그 정월 그 1월 15일쯤에 멸망당합니다. 그란족이 공격한 지 딱 2주 만에 멸망을 당합니다. 발해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고구려의 영토를 다 차지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흥안녕 지역에서 성장한 이 그란족이 야율 아보기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발해를 공격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율 아보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떠날 마음밖에 없다. 이심. 임피 이심이라고 그랬죠. 저들의 마음은 떠날 마음밖에 없다는 걸 없다. 따라서 공격만 하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이 강단사학께서 발해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권력투쟁으로 멸망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이심이니까. 발해는 지배계층인 고구려 우리 선조들과 피지배계층인 말갈족이 함께 건국을 한 나라다. 따라서 이둘 간에는 당연히 민족이 다르니까 서로 암투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권력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심을 서로 다른 마음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권력투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발해의 멸망 원인은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는 그게 아니라 이심은 떠나는 마음이었어요. 즉 5세기에 부여의 마지막 후예들이 북쪽으로 떠났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에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한 뒤에 바로 이어서 몇 년 안 됐을 때도 이 당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이 요동에 있는 고구려인마저도 북쪽으로 모든 걸 버리고 떠나더란 말입니다. 요동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문물이 발달했던 곳, 즉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버리고서 북쪽으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빈 땅이 아니라 돌궐이나 말갈족이 사는 즉 다른 이민족이 사는 곳입니다. 이 다른 이민족이 사는 곳으로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어린 처자식 데리고서 떠났을 때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땅을 버리고서 떠날 때 필연적인 어떤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동기가 없으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율 아보기가 요나라를 건국하기 직전 이렇게 요나라를 건국하고서죠. 예. 건국하고서 이 드디어 발해를 멸망을 시킬 때 뭐라고 했냐면 이심 저들은 떠나는 마음밖에 없다. 여차하면 떠나려고 준비하는 민족이다. 누가 떠났을까요? 숙신의 후에 말갈족이 떠났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선조들 고대부터 이 만주 대평원에 살던 우리 선조들이었을까요? 당연히 우리 선조들입니다. 왜? 이렇게 선조들이 먼저 떠난 집단이 있었으니까. 이 기록은요 요사의 기록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여기 구당서의 기록은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뒤 몇 년 후에 또 몇 년 후에 이 요동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고 이것은 이심 즉 떠나는 마음밖에 없다고 한 기록은 요나라가 건국되던 발해를 멸망시킬 점입니다. 발해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926년 아닙니까? 즉 926년경에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5세기의 부여 후에 7세기에 요동에 살던 고구려의 후예들이 떠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0세기 초에도 이 야율 아보기가 보기에 우리 선조들은 계속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랬으니
이 만주 대평원에 살던 그 많은 선조들이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그란족이 요나라를 이렇게 건국했을 당시에 우리 선조들의 땅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역사를 볼 때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큰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로 줄어들었을 때 그게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적어도 사학자라면요. 사학자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민족이 떠난 루트를 따라 어떤 그 증거들이 있는지를 한번 잠깐 보기로 합니다. 아무르 북쪽에 남겨진 우리 민족의 이동 흔적입니다. 아무르 왕을 따라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갔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도로가 없어서 이동, 민족의 이동 루트, 그러면 집단의 이동 루트는 이 해안가 루트나 아니면은 강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만주 대평원에서 추정되는 길은 이 아무르 강입니다. 왜냐하면 눈강 옆에 살던 부여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면은 아무르 강이 당연히 그 길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르 강의 그 하류에 보면 오늘날 길략족이라는 집단이 살고 있습니다. 길략족은 그들의 그 역사에 보면 원래 기렛개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이 기렛개라는 것을 누가 붙였냐면은 나중에 만주 대평원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기렛개라고 불렀답니다. 기렛개, 길의 것, 길의 사람, 즉 길가에 남은 사람. 떠나는 길에, 민족 대이동에 떠나는 길에 남은 사람을 불렀던 겁니다. 이 기렛개가 우리말인데 이게 우리말이라는 증거가 거기에 여기 아무르강 하류에 1413년에 명나라 관리 이시아가 찾아갔습니다. 명나라에서 관리가 여기에 군인을 끌고서 가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공물을 바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거기다가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티르 강가의 그 절벽 위에다 비석을 세웠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렇게 써놨답니다. 기렛개의 다른 명칭은 길레미 또는 질레미라고 부른다. 여러분 길을 또 질이라고 하죠.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레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들레미, 딸레미, 며느레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순 우리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민족의 명칭을 다른 민족의 말로 기록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자기 민족이 그러면 이시아가 왜 이렇게 자기가 창작을 해서 기록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그 비석에 새겼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이 기렛개인데 길레미, 질레미라고 다 한다 했겠죠. 자, 이 밑에 나나이족이 삽니다. 이게 이 지금 이 길략족이니 나나이족이니 이렇게 알려진 건 19세기에 알려집니다. 비로소. 그런데 이 19세기에 나나이족이라고 했는데 나나이가 뭡니까? 난 아이죠. 뛰어난 아이, 뛰어난 사람. 아주 재밌게도요, 인디언들도 친구 간에 아니면 할 때 아이라고 부릅니다. 꼭 어린애들이 아니라 어른인데도 저 아이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 나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난이라고도 하더라. 그래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걸 적은 사람들은 러시아 학자들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러시아 학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뜻은 몰랐어요. 왜? 우리말로 해석해 볼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 우리 민족이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그런 역사를 알지 못했으니까 이걸 우리말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난 아이고 난 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러시아 학자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나나이는 원래 난이란 말에서 변한 말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자, 여기에 우리 선조들의 풍습이 무작위 나옵니다. 특히 이 길략 쪽은 말이죠. 이 길략 쪽의 언어에선 우리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은 1860년 독일인 라벤슈타인이 이 아무르강 하류에 가가지고 이 티르강, 여기 아무르강의 한 지류입니다. 그 티르강 절벽 위에 이러한 이 돌로 된 기념비가 있었다는 걸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기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기레케니, 질레미니, 아니면은 길레미니 이런 기록들이 쭉 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치가 요 정도 되어 있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우리 대평원, 만주 대평원에서 떠난 우리 선조들이 길략 중인데 질레미 길레미 이래서 우리 민족의 후예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옹교간 지역이 바닷가 해안 지역으로 해서 오츠케 연안입니다. 여기는 에벤키족이 삽니다. 에벤키족은요, 두 집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 한 집단과 이 아무르강 하류, 쭉 해가 상류로 따라 올라가면은 지금의 중국 그 중국 땅이죠. 네몽골의 그 북쪽 지역에 한 집단이 사는데 어원커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원커족과 에벤키족, 러시아어, 어원크란 말을 러시아어로 옮기면은 에벤키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두 집단은 중국과 러시아 체계, 이 두 집단은 원래 한반도 동해안 쪽에 어느 곳에 살다가 올라온 집단이다. 그러면서 옛 옥저의 후예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보면은 여기에 옥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옥저는 남북 옥저로 두 집단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옥저가 여기 있다가 두 집단으로 여기서도 갈라져 있었는데 한 집단은 이쪽으로 갔고 한 집단은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북쪽 민족 대이동 시기에 북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한 집단은 아무르강 상류, 한 집단은 길략 쪽에 있는 이곳을 지나서 러시아 오호츠크의 연안 근처의 해안 지방에 삽니다. 이 에벤키족의 언어에 관해서 한국외대 러시아과의 그 강덕수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에벤키족 말에 우리말이 나온다라고 발표를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더니 그 자료를 좀 보내줬는데 예를 들면 돌을, 우리 돌을 그냥 에벤키들도 돌이라고 그러고 물을 물이라고 그러고 똑같이 말했어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저는 이 에벤키족 앞에 있는 이 바다가 오츠크해입니다. 오츠크해라는 말이, 오츠크란 말이 러시아입니까? 아니요. 에벤키족의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츠크의 크를 빼고 나서 읽어보면 오츠, 옥저입니다. 러시아어는요, 지명의 K음을 잘 섞습니다. K음을.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크, 하바로보스크. 러시아어적인 특징. 이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러시아 그 문자로 기록을 했죠. 물론 이건 러시아 문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발음대로 러시아 문자를 옮겨, 영어 알파벳으로 옮긴 겁니다. 오호츠크, 오늘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옥저입니다. 그러니 옥저란 얘기가 맞겠죠. 그들이 남긴 에벤키족의 솥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솥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 오호츠크를 지나서 춥지 캄차카 반도에 우리 선조들이 갑니다. 북쪽으로 계속 이동했죠. 춥지 반도, 그 다음에 캄차카 반도, 이 명칭이 어느 나라 말입니까? 러시아인들은 이곳에 온 것이 1660년경쯤에 옵니다. 1660년경, 1646년쯤에 러시아인들이 아무르강 하류를 따라서 여기에 길략 쪽이 사는 아무르강 하류 지역에 처음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 왜 왔냐면은 그 당시에 중요했던 짐승 가죽,
의복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였죠. 짐승 가죽,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단비 가죽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북쪽에 단비 가죽이 더 많이 나더란 말입니다. 더 추운 곳에.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러시아 사냥꾼들이. 그랬더니 여기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러시아 사냥꾼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춥지, 차버, 추버, 뭐, 차버, 추버, 차버, 차.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이 사냥꾼들이 사냥 그 당시 사냥꾼들 하면은 글자나 제대로 알았겠어요?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썼을 겁니다. 그건 확실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딱 가가지고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춥지 춥지 차버 추버 이러니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집단을 사람들 춥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름을 춥지라고 해서 오늘날 춥지 반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여기에 와서 캄차카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춥지족과 이쪽에 살던 사람들,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말을 기록해놨는데 낯선 사람을 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캄차카 반도의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앙갈리들, 나막그라 또는 눈물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을 집단의 이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 선조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앙갈리들. 그런데 이 기록이, 이 명칭들이 19세기 말에야 비로소 알려집니다. 미국 학자들이, 러시아 학자들이 주목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앙갈리들, 나막그라, 눈물로 옛날부터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명칭인데 이들도, 이 원주민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아무튼 그렇게 자기네들을 부른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민족의 이동 루트를 여기로 잡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 1,100만 명이 사라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요사의 기록을 보면은 계속 떠나려고만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기록이 언제 겁니까? 10세기 기록 아닙니까? 그랬으니 10세기 상황을 기록했으니 계속 떠났는데 제가 아까 1,100만 명은 3세기 중반부터 고구려가 멸망하던 668년까지의 기록입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에 인구 숫자를 정상적인 인구 증가 숫자에서 빼니까 그 차이 숫자가 1,1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숫자 중에서 대부분은 이 길을 따라서 민족 대이동을 단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알루산 열도를 건넜다는 걸 멕시코 기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썼다. 그리고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축고트카 이렇게 부릅니다. 요 가장 추운 지역 여기를 축고트카 이릅니다. 자, 춥다라는 곳입니다. 원래 축곡간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마지막 자음 소리를 떼뿌리고 축고트카 이렇게 얘기했는데 러시아어나 이런 알파벳으로 된 언어들은요, 러시아어나 알파벳으로 된 유럽 언어들은 받침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곧 축곧 이러면은 추운 곳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축곧트 이 발음을 해버립니다. 이게 T가 쇼스의 받침 소리를 표기한 겁니다. 간은 장소를 가리키는 우리 순우리말이죠. 흑간, 곡간, 뒷간, 간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축지 반도의 지역에 우리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명들이. 여기에 있는 이 강들이 있는데 여기 원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한강이 있다고 그러면 그곳에 있는 주민을 뭐라고 불러요? 한강 아이들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강 아이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이란 말이 명칭을 집단의 명칭으로 여기도 썼네. 그런데 미국의 인디언들도 그걸 썼습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캄차카라는 이 반도 명칭
캄차트카, 오늘날 캄차카라고 그러죠. 자, 캄차카인데 아까 T가 받침소리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캄차카는, 깜짝한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여기까지 이 만주 대평원에서 아무르강을 따라서 이 바닷가 북쪽 추운 지역을 거쳐서 캄차카 반도까지 갔는데 그곳을 깜짝한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깜짝 놀라운 장소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이 아무르강 하류 이 지역부터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한겨울에 영하 50도까지 내려갑니다. 매우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캄차카 반도는요, 한겨울 평균 온도가 영하 9도밖에 안 내려갑니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놀랄 정도로 따뜻하죠. 거기에다 더해서 캄차카 반도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며칠 전에 그 캄차카 반도에 대한 그 세계 테마 기행에 나온 사진들입니다. 화산으로 인해 가지고 뜨거운 온천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산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는데 계곡에는 뜨거운 온천이 막 솟아납니다. 그러니 이 영하 50도가 넘는 이 지역을 지나서 여기 오니 한겨울 평균 온도도 영하 9도까지밖에 안 내려가지만 뜨거운 온천이 막 있고 화산이 막 터지고 있고 얼마나 놀라운 장소입니까? 달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깜짝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우리 선조들이 이곳에 남았던 우리 선조들이 바로 이곳을 깜짝한이라고 불렀고 그게 오늘날 캄차트카가 되어버립니다. 애니 탈락합니다. 받침소리가.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자신의 그 흔적을 남깁니다.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은요,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 가장 정확하게 민족을, 그 민족이 그 땅에 살았다는 걸 증거로 남겨놓는 것이 바로 지명입니다. 그 지명이 우리말로 됐다는 것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선조였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춥지 캄차카 반도에 발견된 고대 우리 선조들의 풍습입니다. 보시면은 종교는 큰 산, 큰 강을 온갖 자연물을 숭배합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우리 민족 그렇잖아요. 뭐 저기 그 산신에게 제사 지내고 강신에게 지내고 큰 나무, 오래된 나무에도 제사를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형사치수, 이거는 뭐 북방민족, 대부분의 북방민족의 공통적인 풍습입니다. 그 몽골족도 형사치수 제도가 있었고요. 대릴사위제도 유명하죠. 고구려의 그 대릴사위제도, 장가가기 위해서는 남자가 그 처갓댁에 미리 가가지고 3년간인가 그 노동을 하고 같이 하면서 머슴살이를 한 뒤에 부인을 얻는데 그 대릴사위제도가 춥지 캄차카 반도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엄란을 싫어합니다. 삼국지 위지동 이전의 부여의 풍습을 보면은요, 남녀 엄부인 투게 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엄란하거나 하면은 아니면 부인이 질투를 하면은 죽여서 남산 위에 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인들이 가니까 이 캄차카 반, 춥지 캄차카 반도 사는 원주민들이 부인을 여럿 때리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러시아인 사냥꾼들을 쳐다보기만 해도 남자가 죽였습니다. 네. 그 기록에서 엄란을 싫어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나무를 먹는, 이 사람들이 사냥을 하거나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을 때 꼭 나무 뿌리를 캐거나 해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삶아서 먹더라는 겁니다. 생선을 바로 시켜서 먹어요. 생선을 갖다가 땅 구덩이를 파고서 그 땅 어니까 그곳에다가 생선을 쌓아서 일부러 섞이더란 말입니다. 반쯤 섞여서 발효를 시켜가지고는 그걸 저장해서 먹고 있더라. 우리 민족은 발효 음식에서는 세계적이죠. 그죠? 예. 대표적으로 저 호남 지방의 그 홍탁인가요? 예. 홍어를 삭혀가지고 먹는 거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아무튼 발효 음식 대단히 뛰어나죠. 그리고 우리의 그 뭐죠?
그 젓갈 문화. 예. 그 다음에 고술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면 조금 떼서 사방으로 뿌리더라. 별자리에 대한 지식이 유난히 많더라.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고구려의 별자리, 고구려 무덤에 보면은 별자리가 무진장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별자리 지식은 기원전 3000년경쯤부터 시작된 것 같다. 우리 민족만큼 별자리에 대해서 일찍 깨우친 사람은 없다. 별자리가 그 당시에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바로 농사를 지을 때 아니면 멀리 사냥을 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별자리는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서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사냥과 관계 있습니다. 사냥은 여름철에 안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저희 마을에서도 사냥을 늘 했거든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 말렸다가 가죽 사러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팔고 고기는 먹는데 사냥을 여름에 안 해요. 여름에 사냥을 해놓으면요, 가죽이 썩어요. 금방 썩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죽이 흐물흐물해지면은요, 털이 빠져버려요. 금방. 못 씁니다. 그래서 겨울에만 꼭 사냥을 해요. 마을 사람들이. 겨울에 사냥을 해가지고 그걸 그 기술적으로 갈릅니다. 주둥이부터 갈라가지고 쫙 하면은 속에 살과 몸통만 싹 빼내고 짐승의 형태는 그대로 해가지고 가죽이 딱 남습니다. 그게 집을 넣어서 그래서 매달아둡니다. 주둥이를 위로 해서 말립니다. 자, 그러한 사냥을 만주 대평원에서 한겨울에 사냥을 떠난다고 합시다. 만주 대평원 저 북쪽은 10월달이면 눈이 옵니다. 한겨울에는 눈 천지가 됩니다. 좀 멀리 사냥을 가면은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그래서 별자리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삼국지 위주 등이 전에 아주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숙신과 우리 선조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마을 촌장들이 단비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각종 그 보석으로 치장을 했는데 단비 가죽도 붉은색 단비 가죽을 입었더라. 우리 선조들의 그 마을의 촌장들입니다. 그렇게 치장을 했더랍니다. 그 당시 단비 가죽은 비싸기로 굉장히 유명했고 그것도 붉은색 단비 가죽은 희귀종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숙신은 어땠게요? 숙신은 단비를 잡기 위해서 부모가 죽으면은 그걸 각을 떼어가지고 미끼로 삼았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선조들 돌아가신 부모님을 얼마나 극진히 제사를 지냈습니까? 부여는 무려 6개월 동안 성대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서 더 오래 하는 것을 효로 받습니다. 문상객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해도 아니야 더 할 거야 이러면서 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숙신족은 한여름에 죽으면은 바로 끌고 와서 덜에가 묻었고 가을과 겨울철에 죽으면은 그 부모를 사체를 이용해서 그 단비 가죽을 잡는 미끼로 사용했다. 단비가 사람의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숙신이 우리 민족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풍습은요, 선조들 조상이 죽으면은 오래도록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이 우리 머릿속에 잠재돼서 가르쳐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야만이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풍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대한 장례식을 이 춥지 갑차가 반도의 원주민들이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이하다 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러시아 학자 크레샤닌 니코프라는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1800년대에 캄차카 반도에 가가지고 한 10년 가까이를 살면서 관찰을 하고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신을 그 사람들이 했더라. 자, 문신은 말이죠. 중국이 그 이미 기원전 전에 썼던 예기라는 책에 왕제편에 나옵니다. 그 예기라는 책에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민족들의 특징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민족에 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문신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습이 그대로 춥직 감차카 반도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풍습이요, 성대한 장례식 풍습까지도 캐나다 서해안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19세기 말에 캐나다 서해안에 백인들이 갔을 때 그곳에서도 이 원주민들, 캐나다 서해안에 살던 인디언들도 이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굉장히 오래오래 치렀다. 자기 전 재산을 나눠주면서 몇 달이고 먹고 마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선조들이 자, 춥지 캄차카 반도에서 이러한 풍습까지 같고 언어 지명이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산 열도를 건너게 됩니다. 이 알루산 열도에는 우리 민족의 어떤 흔적들이 있을까? 그것은 먼저 온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영국의 그 고고학자인 리크넥이라는 박사가 알루산 열도에서 이와 같은 온도를 발굴합니다. 이걸 쪽구들이라고 합니다. 집에 한쪽에만 이렇게 저기 구두를 놓는 이게 우리 선조들이 기원전 2200년경에 저 북한 쪽에서 온돌 유적이 발굴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쪽구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전체를 하지만 옛날에는 움막집이었잖아요. 움막집 땅을 약간 파고서 그 가에 돌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기둥을 받고 해서 둘러치고 그 위를 덮는데 그때 온돌을 집안의 한쪽에다가 합니다. 그 당시에는 부엌 따로 있고 방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었죠. 한쪽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리크넥 교수가 발굴한 뒤에 온돌은 코리아의 특징적인 유적인데 왜 알루산 열도에 나타나냐? 이건 정말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세계적으로 뉴스에 떴습니다.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고고학자들도 그래? 그럼 연구해봐야지, 조사해봐야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찾아봤더니 한 분도 이 알루산 열도의 온돌에 관심조차 보인 분들이 없어요. 강단사학계 선생님들께서. 그 리크넥 교수가 이 온돌 때문에 한국까지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알루산 열도 쪽에 알루산 열도의 발굴 보고서를 미국 쪽에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제가 한 3-4년쯤 전에 발굴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추가적인 발굴에서 이 온돌 흔적이 100개 이상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개 중에 한 곳이 이런 곳입니다. 돌을 벗겨놨죠. 개 중에 한 곳이 또 이것입니다. 돌을 덮개돌을 이렇게 덮어놓은 곳과 그걸 걷어내고 있는 곳. 쪽구들입니다. 전부 다. 이 알루산 열도에 저 온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유물 가운데 이 이엄낚시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이엄낚시인데 보시면은 이 낚시 바늘 부분과 이 낚시의 그 바늘의 몸통 부분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바늘이 부러지면은 요것만 딱 갈아서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요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이엄낚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자, 그런데 알루산 열도에 그 알루산 열도 태평양 저 북쪽에 그 섬이 쫙 있는 그 섬에 살던 원주민들이 낚시를 이렇게 만들더란 겁니다. 근데 똑같은 낚시가 미국 동북부 지금의 그 뭐예요? 뉴욕 그다음에 맨하탄 있는 이 그쪽에도 똑같은 유물의 낚시가 나옵니다. 이러한 낚시를 가졌던 그 사람들이 반달형 돌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반달형 돌칼입니다. 원래 반달 모양인데
이게 돌칼이다 보니까 자꾸 쓰면은 날이 닳아요. 그래서 이렇게 폭이 좁아집니다. 근데 알로산 열도에도 반다령 돌칼이 무지 나옵니다. 미국에도 나옵니다. 캐나다 서해안도 나옵니다. 멕시코도 나옵니다. 중남미 지역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반다령 돌칼에 우리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수년 전까지는 이렇게 끈을 이렇게 넣어서 전시를 했어요. 요즘은 이 끈을 넣은 전시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치 않아서. 끈을 이렇게 넣어서 전시하면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반다령 돌칸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삭을 따는 도구, 곡식의 이삭을 따는 도구로서 여기에 끈을 넣어서 이 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삭을 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반다령 돌칼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굴됐는데 이거에 대한 용도를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곡식의 이삭을 따는 도구, 한반도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일본인 학자 이시케 나오미치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그 1930년대 이후에 일본 최고의 농학자였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의 반다령 돌칼에 대해서 곡식을 이삭 따는 도구라고 설명하자 우리나라 강단사학계는 선생님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오늘 혹시 그 여기 계신 스님들의 집안에 고등학생이 있으면은 아마 뭐 손자쯤 되거나 뭐 이럴 텐데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국사책을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에 곡식 이삭 따는 도구라고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곡식 이삭 따는 도구라고요? 손을 이삭 따는 방법은 이렇게 손을 이 구멍에다 끈을 넣어서 이렇게 걸어서 했다고요? 그렇다면은 이 반다령 돌칼은 말입니다. 반다령 돌칼은 구멍이 두 개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아예 구멍이 없는 것도 있어요. 아예 구멍이 없는 것도 있어요. 아예 구멍이 없는 거는 손에 어떻게 고정시켰게요? 구멍이 있으면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지 왜 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 있으면 끈 하나 집어넣어야 손에 어떻게 고정했을게요? 미스테리죠. 제가 우리 선조들이 지나가는 그 이동 루트를 가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반다령 돌칼인데 나무를 깎아가지고 여기에 홈을 팝니다. 그래서 이 돌칼을 집어넣어서 여 돌칼에 가고 나무하고 구멍을 뚫어서 끈을 넣어서 이렇게 묶어. 돌칼이 빠지지 않게. 구멍을 뚫지 않은 돌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무에다 홈을 팔되 빡빡하게 팝니다. 그래서 돌칼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보신 이 구멍은 무슨 구멍이었습니까? 끈을 넣어서 손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나무 손잡이를 자르면 이게 돌이잖아요. 자르면 손이 아파요. 잘 안 드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 손잡이를 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손잡이를 나무 손잡이를 빠지지 않게 달아서 빠지지 않게 나무 손잡이와 묶었던 자국이었던 겁니다. 묶었던 구멍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인 이시케 나오미치가 뭣도 모르고서 설명을 한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이 어느 날 추정을 해서 딱 한마디 하니까 한국인 학자들이 그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게 맞아 이러면서 바로 말입니다. 식민사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식민사학입니까? 이런 것들이 식민사학 아닙니까? 비판적 사고로서 봐야지. 일본인 학자가 한 말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교과서에 싣고 오늘날까지도 그걸 하고 수능시험에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다음 유물 가운데서
한 번에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로 들 수 있는 유물은 어떤 것인가? 반대로 독할. 그 역대로 그러한 역대로 수능 시험에 그런 문제 출제한 것, 그 모두 오답입니다. 오늘날은요, 춥지 캄차카 반도의 사람들, 캐나다 북부의 에스키모인들이 반달형 돌칼에 돌 대신에 쇠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시장에 심지어 팔기도 합니다. 그 반달형 돌칼의 나무 손잡이를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그게 뭐, 용도가 뭐였습니까? 지금 연어를 점이고 있습니다. 에스키모가. 반달형 돌칼 모양의 칼을 가지고서 부엌칼이었던 겁니다. 부엌칼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가장 우리나라 전역에 반달형 돌칼이 그렇게 많이 발굴됐을 때는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반드시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게 그 당시 사냥을 하든 뭘 하든 뭐 채집을 하든 칼은 필요했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북쪽으로 대규모로 이동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기원 그 후 부여가 멸망한 직후부터라고 했습니다. 부여의 493년에 부여의 왕조가 스스로 문을 닫고 남은 백성들이 북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 북쪽에서 두망루국이란 걸 잠시 건국해서 살다가 사라졌습니다. 중국 문헌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두망루국을 건국에 살다가 사라졌다. 그 당시 사라졌다는 의미는 뭡니까? 중국인들의 중국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뜻입니다. 즉 그 시선, 중국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겠습니까? 보다 추운 북쪽이었겠죠. 이게 5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 직후에도 이 요동 지역에 살던 고구려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가버렸다. 그 다음에 926년 발해를 멸망시킬 때 그란족의 족장 야율아보기가 보니까 만주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날 마음밖에 없더라. 자, 전부 북쪽으로 사라집니다. 즉 5세기부터 그 이후에 대규모로 우리 선조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의문이 제기하더군요. 제가 외국에서도 강연, 미국에서도 강연을 했고 멕시코에서 했는데 거기서 그렇다면은 기원전이 아니라 기원 이후니까 우리 현대와 굉장히 가까운 시대에 건너갔지 않느냐. 그러면 철기 시대가 아니냐. 근데 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철기를 신대륙 발견했을 때 철기를 안 갖고 있었느냐? 없었거든요. 철기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알루산 열도에 그리고 이 춥지 캄차카 반도에 백인들이 들어간 것이 언제냐면은 17세기입니다. 여기 1650몇 년에 춥지 캄차카 반도에 갖고 알루산 열도는요. 1740년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그 이후에 러시아인들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여기에 이 추운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 춥지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구가 쇠가 아니었어요. 도구는 뼈였습니다. 고래뼈. 고래 같은 게 여기에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잡아가지고 그 고래뼈를 갈아가지고 도구를 사용했고 아니면 나무나 아니면 돌을 깨가지고 갈아서 도구를 만들었었습니다. 아까도 보신 그 반달형 돌칼이 기원전 거가 아닙니다. 기원 후 한참 후의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문명의 발달이 굉장히 늦었구나. 철기 시대를 접어들질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발굴하다 보니까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철기 조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철기 조각들이 돌칼이나 아니면
돌 도끼의 조각들이 막 나타납니다. 제가 대충 표시한 겁니다. 이거나. 그래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명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합니다. 후퇴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지식이 자식들한테 전수되는 것이 당연하니까. 한번 철기를 사용한 민족이 어떻게 다시 돌독으로 되돌아갑니까? 그런데 17세기, 18세기에 들어와서 이 지역에서 살던 원주민들은, 백인들을 처음 만났던 원주민들은 신석기 그대로의 돌이나 뼈로 만든 도구를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발굴해 보니까 훨씬 그 이전 시대에 사용하던 쇠붙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도 주로 언제냐면 3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주로 사용했던. 그래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정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철기를, 이 사람들의 선조들은 철기를 쓴 것이 분명하구나. 왜? 이렇게 많은 조각들이 나왔고, 심지어는 여기 보세요. 응? 이런 것들이 유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알래스카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의 선조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철기 문화가 사라지고 다시 신석기 시대로 되돌아갔을까?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첫째, 가정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원래는 철이 이곳에서 생산됐다면 이 철기 문명은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이다. 즉, 여기서는 철광산이 없었다. 그래서 외부에서 철이 들어와서 여기서 그걸 가지고서 도구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철이 공급이 끊어져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뼈나 돌로 도구를 만드는 신스키 시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철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메리카 땅 아니면 아시아였겠죠. 아메리카에서 왔다고는 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메리카에 가서 그 캐나다 에스키모가 살던 이 추운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땅에도 백인들이 갔을 때 백인들을 처음 만났던 인디언들이 철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여기는 철을 이 극지방에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기는 이 아시아 쪽에서 왔던 겁니다. 누가 가져왔을까요? 그것도 3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주로 가져왔는데 결국은 미국의 고고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를 지나가는 철기 민족이 있었다. 거기까지입니다. 누구였을까요? 3세기부터 10세기 사이에 쓰던 철기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대규모로 5세기부터 10세기 사이에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그 흔적들이 온돌도 있었고 지명들도 있었고 온갖 우리의 고대 풍습들도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 외에.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선조들은 이렇게 이동을 했던 겁니다. 이 알루산 열도를 지나갔다. 지금까지 현대의 그 세계사는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선조들은 기원 수만 년 전에 여기 베링해가 얼어붙었을 때 여기를 건너갔다. 짐승을 따라서 건너갔다. 그 이후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해수면이 올라가서 이곳에 그 얼음 다리도 끊어진 상태가 됐고, 그래서 양쪽의 문명 교류는 끊어졌고, 그리고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그 기원전 수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때 넘어온 사람들이 번성해서 점점 인구가 늘어나서 아메리카 인디언의 조상이 됐다. 그리고 미국이든 멕시코든 아니면 남미에서 발달한
아메리카 인디언의 모든 문명과 언어는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너무너무 많이 우리말과 같습니다. 모든 풍습이 다 우리와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세계사는 고쳐져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런데 제가 알루산 열도 여기를 건넜다. 여기가 아니다, 이 추운데. 이 추운 곳이 아니라 이 따뜻한 이 지역에서 한참 머물다가 여기서 이 배를 건조해가지고 건너갑니다. 왜? 멕시코 고대 문헌에 멕시코인들 사이에서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자기 선조들이 어디로 왔느냐 어디를 통해서 이 멕시코로 왔느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492년 스페인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멕시코의 사람들이 여기 아스테카 제국이라는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이 있었습니다. 이 발달된 문명을 보고서요, 스페인 국왕이, 그 당시 국왕 카를로스 2세가 그들이 누군지를 조사하라. 누구의 어떤 후예인지를 조사하라 하고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지식인들, 15세기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톨릭 신부들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서 평생 성경 연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읽고 쓰는데 그분들보다도 더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그네들이 대규모로 여기 멕시코에 파견됩니다. 왜 파견됐게요? 그건 왜냐하면 성경에 야곱의 12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 각자가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후예들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마지막 아들 이름이 단인데 이 단의 후예들에 대해서 성경에 단 한마디도 기록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원 후 3세기에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났어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유럽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고 확산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15세기까지 가장 중요한 그 미스테리가 뭐였냐면 단의 지파는 어디로 갔는가? 왜 사라졌는가였어요. 그런데 신대륙을 발견하니까 멕시코에 이거는 미개인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요. 응? 아주 예의 바르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타고난 것 같다. 우리 민족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중국이 불렀죠. 왜 그랬습니까? 부여에 자기 부모 돌아가시면은 6개월 동안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도 그것이 부족하다 할 정도였고 그러니 효심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멕시코의 원주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스페인 카톨릭 신부들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른 섬기는 것이 타고난 것 같다. 알루산 열도에 러시아인들이 들어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참 예의 바르다. 자, 그런데 그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말을 너희들 그러니까 스페인 카톨릭 신부들이 단지파가 아닐까 하고서 물어봅니다. 막 해묻는데 너희들 어떻게 여기 왔니? 그렇죠. 유럽에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 선조들은 위가 평평한 피라미시 있는 곳에 살았다. 장군총을 기억하세요. 위가 평평합니다. 그곳에 살다가 그곳이 아스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사달입니다. 달과 땅은 같은 말이에요. 양달, 음달 할 때 달이잖아요. 햇빛이 비치는 땅을 양달이라고 그럽니다. 달이에요. 그게 땅의 고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넘어간 게 언제예요? 3세기 이후에 넘어갑니다. 그 10세기 사이에 넘어갑니다. 굉장히 발달된 시대예요. 이미 달이 아니고 땅으로 우리가 말을 하던 시절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니까 아스 땅에서 왔다. 그곳은 아스 땅이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바다를 건넜는데
그 바다에 섬들이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큰 바다가 이쪽과 저쪽으로 양분돼 있었다. 그렇게 설명해 기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스페인 신부들이 받아 적었어요. 그걸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발견하고 나서 처음에 와, 이 우리나라와 보니까 큰 태평양이 있지 거짓말 같았습니다. 내가 헛것을 봤나 할 정도로. 근데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틀림없이 우리 선조들이 왔는데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넜지? 도대체 그때 어떻게 이걸 건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졌는데 그 구절, 멕시코 고대 그 참 스페인 그 카톨릭 신부들이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기록했던 그 기록을 읽었단 말입니다. 제가 구글로 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바다가 양분되고 섬들이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는 곳 딱 찾으니까 여기 딱 있더라고요. 이걸 발견해 놓고 제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야, 여길 건넜구나. 근데 우리는 여기야. 한반도는 여기입니다. 그럼 우리 선조들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건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될까? 그렇다면 증거가 있어야지. 찾았습니다. 러시아 문헌과 미국의 문헌들을.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그 일부가 좀 아까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돌이 나오고 반다령 돌칼이 나오고 반다령 돌칼의 실체가 나옵니다. 그 구멍이 왜 뚫었는지. 그리고서 흥미롭게요. 대부분은 여기에서 여기 해류가 적도 해류가 뜨거운 해류가 일본 옆을 흐르면서 쿠루시오 난류가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캄차카 반도까지. 여기서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물과 만나가지고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북태평양 해류입니다. 여기를 건넜던 해류를 따라서 전기기관이 발견되기 전에 건넜던 사람이 있어요. 일기를 써놨습니다. 독일인입니다. 제가 그 일기책을 읽어보니까 여기를 건너는데 약 12일이 걸렸더라고요. 12일이. 제일 먼 곳이 여기서 첫 번째 섬까지 거리인데 약 300km 정도 됩니다. 여기만 지나면 그 다음 섬들은 100km입니다. 100km 이내로 다 해가지고 보입니다. 다음 섬들이. 그랬으니 여기를 건넜죠. 그런데 정말 의욕에도 여기서 이 해류가 여기 알루산, 알래스카 앞에서요, 둘로 갈라집니다.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래쪽에 이 해류를 타고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캐나다 서해안과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부가 북쪽으로 들어가요. 해류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가가지고서 점점 이쪽으로 세월에 따라서 퍼집니다. 20세기의 고고학자들이요, 이 지역을 발굴하고 나서 아주 이 지역의 이 원주민 문화를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를 갖다가 코리 컬처라고 붙였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코리는 고리예요, 코리아예요. 우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둘레 컬처라고 붙여놨어요. 둘레라는 것은 우리의 그 공동체의 명칭 아닙니까? 이 둘레를 어떻게 했냐면은 네덜란드 학자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이 지역에서 사는 에스키모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에스키모들이 이쪽에 마을을 갖다 형성했는데 마을 이름이 둘레였습니다. 그래서 둘레 컬처라고 붙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프랑스인들이 여기를 들어오면서 프랑스인들이 이들을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애새끼 매겨라고 써놨습니다. 아식기 매겨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 알파벳, 그러니까 프랑스 알파벳이죠. 매겨 이래놓고요,
매결을 뭐라고 했냐면은 eat란 뜻이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도 없이 날생선을 먹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키는 아마 날생선인가 보다. 그래서 뜻을 날생선 먹는다라는 뜻이고 날생선 먹는 집단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아시키 매개예요. 이거 아십니까? 캥거루의 명칭의 그 진실을 아십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규모로 싣고서 호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호주에 가서 땅을 개척하고 살아라고 풀어놨더니 호주에 뭐가 살았냐면은 두 발로 걷는 짐승, 두 발로 뛰어다니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영국인들이 원주민들한테 물었습니다. 저 짐승 이름이 뭐냐? 원주민들이 캥거루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 캥거루구나. 저걸 캥거루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캥거루는 원주민 말로 모른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 세계가 그냥 그때 백인들이 그걸 이름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름이 뭐냐 물었는데 원주민들이 캥거루 그랬으니까 나 모른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캥거루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도 수많은 캥거루가 아메리카 땅에 발생했습니다. 원주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원주민 말 하는 걸로 보세요. 춥지 차버 추버 이러니까 춥지족. 여기서 아시키 매겨 하니까 아시키 매겨 원주민 이름 아시키 매겨 종족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날생선 먹으니까 아마 날생선 먹는 집단인 것 보다. 근데 사실은 아시키 매겨예요. 그게 에세키 매겨로 바뀝니다. 그래서 에스키모가 됩니다. 아가 에로 바뀌는 동기입니다. 백인들은 몰라요. 우리는 아시키나 에세키나 똑같거든. 그죠? 그러니까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나옵니다. 저 여기서 펼쳐지는 그 방대하고 장대한 얘기에 초보적인 것만 지금 연구를 마쳤습니다. 제가 책을 이거에 관해서 전 세계에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두 권을 집필을 마쳤고 세 번째 지금 미국 인디언 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집필은 마쳤고 원래 계획은 올해 출판을 할 생각이었는데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거기에 이 이동의 루트에 대한 모든 얘기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에스키모가 됐는지 그들이 남긴 언어적인 우리말들을 어떤 우리말을 썼는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 찾아서. 자, 대부분의 우리 선조들은 여기 가서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의 그 접경 지역인 오늘날 밴쿠버가 있는 그곳에 도착합니다. 멕시코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곳을 그 추운 곳을 거쳐서 건넜더니 어느 곳에 도착했는데 너무나 살기 좋았다. 기후가 온화하고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다. 자, 이 해안을 따라서 여기 밴쿠 이쪽에 시애틀, 미국의 시애틀 이 지역이 미국 인디언의 그 고대 유적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퓨젯 사운드라고 부릅니다. 그곳을. 지금도 인디언 후예들이 고래를 잡아먹는 인디언 후예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경을 금지했지만 여기 인디언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래잡이는 우리 선조 대대로 아득한 시대부터 살아 전해오던 우리의 풍습이고 우리의 식량이다. 너희들이 늦게 온 너희들이 왜 간섭이냐 해서 미국 정부도 인정을 하는 고래잡이 인정을 합니다. 이분들이 여기 왔다 그 다음에 퍼지는데 어디로 갔을까? 그게 저의 미국 인디언의 연구의 그 첫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데오로 가고 미국의 동부 지금의 뉴욕주와 맨하탄에 있는 이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집단이 여기에 미시시피강이 있습니다. 오데오에서 연결돼 가지고 멕시코만으로 흘러드는 이 미시시피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해안선을 타고 멕시코로 들어갔더라고요. 자, 베링의 지역을 잠깐 다시 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헨리 미첼이라는 사람의 The Archaeology and Geomorphology of Northern Asia 해가지고 그 책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 2017년도에 그 뉴욕대 박사 논문입니다. 그게 둘레 집단이 철기를 썼는데 그것이 프리 컨택트 아크틱, 그러니까 백인들을 만나기 전에 철기를 썼던 그 철기를 뭐에 썼는지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그게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날이 넓은 돌칼, 즉 반달형 돌칼을 사용했는데 그게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던 거다. 어떻습니까? 이제서야 저는 10년 전부터 우리 민족이 그걸로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7년 이제서야 미국의 박사학위 논문, 그것도 뉴욕대면 미국의 명문대학이죠. 그죠? 거기에 박사학위에서 이 춥지 캄차카 반도 이쪽 지역의 철기와를 얘기하면서 그곳에 반달형 돌칼을 사용했는데 그게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던 거다. 우리 민족의 이동을 그쪽까지 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멕시코 원주민의 기록에 관한 기록. 제가 우리 선조들의 역사에 공헌을 했다면 이 기록을 발견한 것이 한 부분일 겁니다. 바로 멕시코 고대 기록에 이렇게 났습니다. 신성한 나의 사람, 메기족 사람들이, 맥족입니다. 분명히 말했다.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도록 말했는데 바다가 갈라진 그곳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기 위해 그곳에 도착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다. 맥족이요. 맥족이 멕시코로 걷어왔습니다. 멕시코의 명칭이 뭡니까? 메기곳이에요. 메기족이 사는 곳. 그 뜻이랍니다. 자기는 멕시코인들은 자기네가 메기족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멕시코라고 그러잖아요. 멕시코. 그런데요, 멕시코 사람들은 절대로 멕시코라고 안 그럽니다. 메기곳 이릅니다. 메기곳. 미국인들이 멕시코라고 그러지, 멕시코인들은요, 자기네는 메기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기족인데, 이 메기족이 맥족인데 메기족이라고 불립니다. 고구려에 보면, 구당서에 보면요, 그 고구려를 갖다 고구려 사람들을 고리라고 부릅니다. 맥이라고 부릅니다. 맥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는 이 고구려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고조선의 후예까지 다 통합을 해서 만주 대평원과 요동까지 통합했던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제국을 건국했던 그 시대에 고구려인들이 스스로를 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제 얘기가 사실은 제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신용화 교수님이 발견하신 겁니다. 신용화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후한사에서 발견을 처음 하셨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멕시코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했더니 고대 박모 교수님께서 그거는 잘못된 기록인 것 같다. 근거는 본인 마음에 안 드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나라 그 영남대 사학과에 계신 교수님이 한 번은 논문 발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학, 역사학자들은 유물을 안 보는 게 문제고,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은 고대사 역사서를 안 읽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은 그렇게 안 하려고 사학자지만 유물에 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한다. 이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강단에 있는 사학자 스님들께서는요, 고대 역사서 중국 기록이잖아요. 우린 고대 기록이 없잖아요. 중국의 기록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받들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는 잘못된 기록. 우리 민족이 북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했다는 중국의 고대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거는 헛된 기록이다. 누가 말할게요?
서울대에 계셨던 베드분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부정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세요. 바다가 갈라진 그곳에서 자, 그 메기족이 그걸 건널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에 바다를 건너려고 왔던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먼저 이미 많이 건너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닷물이 수없이 여러 번 나눠져 있는 곳. 섬이죠. 섬이 일렬로 있어야 수없이 나눠져. 그리고 그 시냇물이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져 있는 그곳. 그래서 알루산 열도. 그렇죠. 지금이야 알루산 열도라는 명칭이 있지만 그 옛날에 무슨 지명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건넜던 겁니다. 자,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이제 쉬운 테마로 가서. 여인들의 가운데 가르마, 우리나라입니다. 아무르의 유역에 사는 여인네들입니다. 캄차카 반도의 여인네들입니다. 알루산 열도의 여인입니다. 캐나다 서해안의 여인입니다. 자, 멕시코 여인의 전형적인 머리 스타일입니다. 볼리비아 여인입니다. 남미에. 자, 소떼와 장성입니다. 우리의 그 소떼와 장성이죠. 아무르 유역의 소떼입니다. 오호츠크에나 아까 그 저기 에벤키족의 소떼입니다. 캄차카 반도에 세웠던 장성입니다. 캐나다 19세기 소떼입니다. 오늘날 캐나다를 서해안을 가면은 토템폴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려하죠, 그죠? 그런데 원래 그것은 원래 이렇게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위에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백인들이 관광객의 그 눈요깃거리로 인기가 있으니까 점점 화려하게 조각해가지고 이렇게 변했던 겁니다. 우리의 원래는 이렇게 단순 모양으로 우리의 소떼와 똑같았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미국 LA 지역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멕시코에서도 신대륙 발견 이후에도 1600년대까지, 1600년경까지 마을마다 굉장히 많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거 하나 보실까요? 여기 국어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캐나다 서해안입니다. 제가 그, 우리 선조들이 그 배를 타고 알루산 열도를 건너서 캐나다 서해안의 그 추운 지역을 벗어나서 드디어 따뜻한 지역에 와가지고 멈춰 살았다. 그곳이 너무 좋았다라고 기록을, 멕시코 고대 기록에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이 밴쿠버 앞에, 밴쿠버 섬과 여기 이 지역입니다. 이걸 퓨제 사운드 지역이라고 하는데 재밌게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에 그 미국 최초로 미국 그 박물관, 예, 미국 박물관을 건립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을 모아가지고 인디안의 기원을 찾아라. 학자들을 파견합니다. 모아서. 그랬을 때 이 지역을 조사를 한 사람이 이 노래 소리를 기록을 했어요. 인디언들이 무슨 게임을 하고 나서 일어서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읽어보면요. 아라 휘어요, 아라 휘어요. 응? 아라 휘어요, 아라 휘어요, 아라 휘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아라리요, 아라리요, 아라리요. 이렇게 하는 아리랑의 후렴구 같은 게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 인디언들이 그 20세기 초까지 불렀습니다. 자, 아라리요 그러는데 이거와 여기에 우선 글자를 맞춰보면요. 아라휘어요. 왜 휘를 리를 휘라고 했을까요? 그거는요. 우리의 그 고대어에 보면은 뿌리를 불휘라고 합니다. 리를 휘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리를 다른 말로 골회라고 했습니다. 리가 회로 바뀌기도 해요. 비슷하죠? 리가 휘, 회. 이게 우리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언어를 보면은 이 리가 히어 소리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얘가 무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나라를 나 확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라를. 자, 그러면은 이 히엇 소리가 리와 연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휘가 리를 하면은 이 소리가 그대로 똑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아리랑의 후렴구의 특징이 뭐냐면 리에 가서 한번 꺾입니다. 리에 가서 아라리요 리어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꺾이는 자국이 엄조에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의 아리랑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흥미롭게도요, 아리랑이 굉장히 슬프게 부르잖아요, 우리. 강원도 아리랑은 대표적으로 슬픕니다. 그런데 실제로 멕시코 북부 지역에, 그런데 아리랑의 그 가사가 무슨 뜻인지 설명이 된 적이 없죠. 무슨, 아리, 아리랑, 아리,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무슨 뜻입니까? 자신있게 설명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아리랑이 조선시대에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고 고려시대에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멕시코 북부의 그 타라우마라라고 이제 그 종족명칭이 불리는 종족의 언어에 아, 아리는 지금이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어? 아라리가는 그렇게 했으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낫네는 이겼다 할 때 우리는 낫네 그럽니다. 윷놀이에서도 이기면 낫다 이러잖아요. 고스판에서도 낫다 그러지만. 그럼 뭔가요? 지금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를 해석해보면 지금 아리랑, 지금 아리랑 그렇게 해서 이겼네가 돼요. 실제로 우리 아리랑의 음률 중에는 아리 아리랑 아리 아리랑 아라리가 나왔네 굉장히 흥겹게 부르는 가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락에 맞게 그렇게 해서 지금 아리랑 지금 아리랑 그렇게 해서 이겼네라고 해석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우리 민족의 성전가였던 겁니다. 원래는 우리 민족의 성전가였어요. 고대로부터 기원전 아득한 시대부터 그 노래가 언제 어느 시대부터 연유가 됐는데 그 우리 선조들이 부르던 성전가가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한뿌리라고 하셨죠? 우리 민족의 성전가, 조상 아득한 시대부터 내려오는 성전가를 가진 민족이 이 지구상에 우리 말고 다른 민족이 있습니까? 우리만이 성전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리랑 슬프게 부르지 마시고요. 흥겹게 부르셔야 돼요. 그 노래가락에 맞게요.